정윤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기 안 걸리셨죠?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예. 네,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그 정권 시대가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사면.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풀려납니다. 아, 여기 기쁘겠어요, 아주. 근데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네, 있죠. 아, 나와 있어요. 그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네. 언론에서는 이 추운 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형 집행정지로 이미 6월 달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 어디가 6월부터. 있어요, 지금? 지금은 뭐 병원 다니는 핑계로 일단 형 집행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병원과 네. 집을 왔다 갔다 하리라라고 네. 예상은 되지만 일단 이미 풀려나 있고요. 6월에 한 차례 3개월 형 집행정지가 됐을 때 네. 아, 8.15 사면으로 빼주려고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특사 때는 뭔가 밀려나서 잘 안 됐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월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 집행정지 예. 끊은. 근데 연장을 또 해줍니다. 3개월을. 그래서 지금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네. 정도의 그 건강 상태인데 형 집행정지가 정말 어렵게 됐지만 그 후에도 지금 이미 재수감이 된 상태예요. 그럼 검찰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는 자기네들과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전문 의료진이나 이런 그 이제 형 집행 정지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는 해요. 물론 네. 절차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정경심 교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혼절을 하고 네. 뭐 재판도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인데도 집행 정지가 정말 어렵게 되고 연장도 안 되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MB 같은 경우에는 집행 정지도 나오고 연장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말일날 하지 그러면 신년 특사면 왜 28일날 딱 해요? 형 집행정지가 마감이 그때 됩니다. 아, 기가 예, 기가 막히게 그 날짜에 맞추는 거죠. 하루도 감옥에 가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날짜가 그 연말에 하는 거는 성탄 특사이거나 그렇지. 연말 특사이기 때문에 25일이나 24일에 맞추거나 연말에 맞추거든요. 근데 28일은 MB를 고려한 날짜죠. 아, MB의 형 집행정지 날짜.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딱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엔 과연 이게 공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법과 원칙대로 절차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네. 왜 법과 원칙과 절차대로 했는데 항상 결과는 불공정한 건지 네. 좀 의문이 듭니다. 왜 해준대요? 나이 들어서요? 뭐 국민 통합 뭐 이런 건데요. 이거 통합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국민 통합이 되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까지 함께 있는 완전한 사면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권 없이 사면만 하겠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나 싫어. 네, 그렇죠. 난 얘네들 그런 식으로 끼어들게 안 해. 뒤에 자필 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석방 불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왜 또 가석방이라는 표현을 하시냐면 네. 그전에도 한 두 번 정도 가석방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원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원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막 나오고 싶어서 가석방을 막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처럼 심사진들이 했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가석방이라는 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계시는 수용자분들이 본인이 아 나는 가석방을 이제 이쯤에서 신청해야지 신청서 넣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저기도 있지만 교정시설에서 네.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이런 요건을 갖춘 수용자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가석방 해줘도 되겠다라고 이제 가석방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해서 나오는 건데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무죄를 외치고 계시는 분이고 그 드루킹과 관련해서 자신은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이신데 네. 가석방이라는 게 사실 어도당도 않죠. 본인도 원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문제는 사면은 해주는데 복권은 안 해주겠다. 그건 사실 그건 가석방과 다를 뭐예요?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사실 김경수 지사는 내년 5월이면 이제 형기 만료로 출소를 합니다. 아. 그것만 좀 당겨주는 효과인 거지 복권이 안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냥 한 5개월 정도 형사리를, 옥사리를 그냥 감면해주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가석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다. 결국에는 MB를 사면해주기 위한 명분.
또는 뭐 지렛대 끼워넣기. 그렇죠.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처럼 끼워넣기를 하는 거고 김경수 지사는 내가 MB 사면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멋지게 잘 옥중서신 잘 썼더라고 아주.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기계가 또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복권도 안 되는 상태에서 본인이 5개월 뭐 옥살이를 안 하는 거를 그것을 이용해서 MB가 사면 된다. MB는 형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에 추징금 57억이었어요. 그리고 개인 비리, 뇌물, 횡령죄였어요. 이 사람은 돈 받아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세상에 대통령이 말이죠. 공천원금 받아본 거 내가 처음 봐, 진짜. 당대표가 좀 받아먹지. 대통령이 직접 받아먹었어. 와, 돈을 무신장 좋아하나 봐. 사실 이 부분도 언론에서 좀 더 확인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난번에 그 광복절 특사 때 한참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도 아마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그 뭐냐면 벌금을 다 냈는지 여부예요. MB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MB가 벌금 130억을 받았고요. 추징금은 57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사면을 딱 받으면 벌금 안 낸 건 사면 돼요. 벌금 안 내도 돼요. 그래요? 근데 추징금은 꼭 내야 돼요. 추징금 안 내면 사면이 안 됩니다. 사면이 돼도 추징금은 내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8월 지금 광복절 특사 맞이하고 그때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면 추징금 완납했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은 다 냈대요. 사면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받아야 되니까. 벌금은 130억 중에 한 48억인가만 납부를 해서 지금 그 당시 8월에 미납금이 82억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벌금 안 낸 게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면 되면 벌금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야.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벌금까지 어차피, 그럼요. 사면 벌금은 사면 됩니다. 추징금은 어차피 다 낸 거고 그건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벌금 사면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론에서 조사해서 기사가 나야 되는데 지금 별로 보도가 없어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면 되는 게 예정 수순이라 하더라도 벌금은 다 내야죠. 본인이 받은 거 횡령 뇌물죄로 징역 17년이 나오고 벌금 130억이 나왔는데 그 벌금조차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면을 해주는 게 아무리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게 말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벌금 반드시 냈다는 거 벌금 완납 증명서라도 하나 이거 있어야지 명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특별검사 하라 그랬잖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특별검사 하시라고. 이게 안 시켜주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에 다 MB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는 정책 돌아왔죠. 2조도 MB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MB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야, 그 내가 했던 정책 다 쓰는데 왜 나는 왜 사면 안 시켜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이 알겠습니다. 핵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언제가 그렇죠. 사면 되나 그것만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뭐 반드시 되겠죠.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아, 정말 복권 없는 사면을 하게 될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군요. 아주 그렇죠. 네, 참 씁쓸합니다. 김 지사가 옥중소신 잘 얘기했어.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지 우리 다. 그렇죠. 그 부분 참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노동개혁이라 그러는데요. 개혁이에요? 예? 아, 참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노동 시간 부분만 딱 한정해서 보면 노동 시간에 이제 두 가지 화두가 있어요.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우리나라 그 노동 시간이 1,915시간이었대요. 근데 이게 많은 건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 독일 1,349시간, 프랑스 1,490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OECD 평균을 해봐도 우리가 199시간, 거의 200시간 가까이가 길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노동을 장시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요.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진짜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화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계에 항상 숙원 사업이 있죠. 노동 시간 유연화. 유연화. 이게 말 그대로 마리주와 유연화인 거지.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업계 업종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기간에 좀 일을 몰아서 해야 될 때가 있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그 유연화라는 명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한 기간에 너무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과로사들도 발생하고 산재도 발생하고 최근에 있었던 산재 사업장들도 보면 굉장히 그 기간에 단기적으로 노동을 많이 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산재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아직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동시간 단축과 이 유연화라는 가치를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이냐가 정치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네. 아직 검찰총장의 마인드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이 있고 본인이 선이고 민노총 악, 그렇지. 화물연대 악 이런 거잖아요. 노동계 악.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제압하고 때려잡고 내가 알려주리라.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은 거고, 그럼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화가 안 되죠. 지금 결국은 우리가 52시간이고 그 이제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거를 주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40시간에다가 12시간 더해서 네.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네. 이건데, 특별 이제 연장 근로 하는 거를 이제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뭐 분기 단위, 연 단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한꺼번에 그냥. 그게 이제 재계가 그동안 그렇게 바래왔던 노동시간 유연화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 분기니까 일정한 분기에 또는 일정한 월에 몰아가지고 일을 막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68시간도 되고 69시간도 되고 이제 근로시간이 막 연장돼서 늘어나죠. 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계가. 그럼 굉장히 그 또 기간에 네. 또 이제 노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이제 노동 피로도라든가 진짜 근로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 당시에서 이제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노출되는 거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 뒤에 화면에 나오네요. 네. 아, 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120시간 얘기 있었잖아요. 아하하. 52시간 같은 소리 안에 120시간씩은 일을 하고 2주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논다. 좀 쉬어라. 네. 후보 시절에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저 때도 참 저게 과연 노동시장이나 노동계에 대한 이해가 있냐라는 참 말이 많았는데 뭐 120시간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 이제 주 69시간까지도 가능한 네. 그 주 52시간제가 아직까지도 자리를 다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후퇴를 시키는 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주 52시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또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되돌리자. 저는 이제 가끔 윤 대통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반문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닐까. 반문? 예, 문재인에 대한 반문. 문재인 한 건 다 틀렸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 과정에서도 반문 기치를 내세워서 이제 당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문재인에 했던 것들은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안티테제.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있으면 아, 난 그거에 대해 반대해. 반대하는 거 좋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좋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을 내놔야죠. 문재인이 했던 정책이 싫으면 그거에 대한 한계를 말을 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줘야죠. 그렇죠. 그냥 문재인이 싫고 문재인이 싫어요. 문재인은 잘못됐어요.로 끝이 나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내놨던 거 뭔가 문제점이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그 정책이 나온 그렇지. 건데 예. 그럼 그 정책이 틀렸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새로운 없어. 게 없으면 없어. 사실 그냥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죠. 그래서 과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쪽은. 그래서 반문에 집착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심각한 집착인 것 같다. 그게 타자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독재자들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이승만도 직공했을 때 빨갱이, 뭐 히틀러도 말이죠. 유대인, 노동자들, 반노동자, 반유대인. 그걸로 독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보면서 다 타자화 시켜요. 노동자, 이 나쁜 놈들이야. 노동자 파업하는 놈 진짜 나쁜 놈들이야. 맞아요. 파업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노동상권도 보장을 안 해. 그런 다음에 화물연대를 딱 이긴 날 경제 5단체장들하고 또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화물연대 파업을 굴복시켰습니다. 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죠. 그런데 네. 이게 결국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급 간의 갈등이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자꾸만 노동자들만 한 켠을 몰아세우고 대재벌과 기업, 대기업들의 이해만 존중해주는 정책을 피면은 노동자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계급 간의 갈등이 심해져요. 그럼요. 그래서 갈등을 키우는, 갈등을 조장하는 대통령, 네. 갈등을 먹고 사는 정권이에요. 참 너무 슬픈 거죠. 너무 갈등을 슬픈. 있는 갈등을 해결하라고 그렇죠. 정치가 존재하는 예. 이유가 있는 건데 그 갈등을 조장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연장해 나가고 정권의 어떤 지지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오래가기 어렵죠. 30%가 있잖아. 30%.
날철딱 날철딱 소녀 김민는 왜 주위에는 없는데 도대체 그 사실 주위 없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만 하면 나타나나 봐.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지. 아니, 정광훈 목사가 딱 숨겨놨다가 여론조사 땡 하면 쫙 전화 다 받나 봐. 저는 여론조사 조사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예, 안 오더라고요. 사람 봐가면서 여론조사 하나 봐. 하여튼 자, 세 번째 주제. 네. 이거 참 계속 길게 가는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실체가 뭐예요 도대체? 예? 자, 실체가 뭡니까 일단 이게? 예. 서훈 전 실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쵸, 뭐 다 아시겠지만 구속되고 기소가 됐는데 일단 검찰이 바라보는 거는 두 가지 큰 이제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해에서 공무원이 이제 피격당하고 이제 한 갈래는 은폐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서훈 전 실장 은폐 시도. 아. 그래서 은폐. 그래서 일단 그 피격을 당해서 이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서훈 전 실장이.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막 첩보들을 삭제를 지시했다.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폐하려고 하다 은폐가 잘 안 되니까 아, 그럼 안 되겠다. 월북으로 몰아가자. 였던 거예요. 그래서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해서 그게 이제 뭘 했냐면 첩보 이제 첩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으니까 밑에 애들한테 야, 월북몰이인 거죠. 월북으로 결론을 내.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허위 공문서도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틀입니다. 네. 서훈 전 실장이 얘기하는 건 네. 은폐 부분. 일단 당시에 실무자까지 하면 2, 300명이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피격 공무원이 사망했고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은폐하냐. 그리고 첩보들을 삭제했다? SI라든지 관련된 첩보들을 삭제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보안상 문제가 되니까 배포선을 조정한 거다.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다 공유했다면 나중에는 알고 있을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긴급 보안 정보니까. 보안 유지를 해라. 그렇죠. 보안 유지 상황에서 배포선을 조정한 거지 삭제하는 거 원본은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면서요,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은폐냐라는 아. 거고. 근데 월북몰이는 관련 SI라든가 여러 국방 자료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 정황이 높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죠. 전문가들끼리 정책 네. 판단을 했고 네. 그 부분을 발표한 건데 갑자기 지금 와서 검찰이나 이 정부는 그럼 월북이 아니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월북은 아니래요. 일단 이 정부도 갑자기 월북은 절대 아니다. 월북으로 몰아간 거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거기까지 가서 그거 얘기를 북한 분의 살해 당했는지 한마디도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당시에 본인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려면 그럼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요. 없고 그냥 월북이라고 판단한 걸 잘못됐고 그냥 그게 몰아간 거다. 그래서 직무유기다. 직권 남용이다. 자, 이 두 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서훈 전 실장을 이제 구속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이게 법적인 부분이에요. 법적 법 기술상 이름이 이제 비슷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서훈 실장이 지금 그 이제 구속 기소가 된 네. 거고 서욱 장관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 서욱. 그러니까 서훈이 더 높고 서욱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서욱 장관, 김홍희 경찰청장이 있었어요. 예. 해경청장. 이 두 분이 먼저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맞아요. 석방되고 그 후에 서훈 실장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훈 실장도 구속 적부심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속 기간이라는 게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까지니까 그 기간 안에 이제 준비를 해서 적부심 청구를 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앞서서 적부심에 나온 분들 계시니까. 그리고 그때 구속이 될 때 구속 사유가 뭐였냐면 이제 관련자들이랑 입을 맞출 가능성. 그게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고 구속이 된 거였어요. 기자회견 했다고 그랬던 거. 예, 그렇죠. 그런 거. 기자회견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입을 맞추면 그래. 그걸 증거인멸로 보고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부심은 어떻게 보냐면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주거든요. 뭐 돈에 대한 것도 있죠.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돈 얼마 보증금을 내라 이것도 있지만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을 것, 뭐 주거지에 있을 것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해요. 서욱 장관도 그렇게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서훈 실장도 비슷한 상황으로 그러면 관련자들과 만나지 않을 것, 뭐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니까 석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적부심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가 되면서 그래서 그래? 기소가 됐어? 그리고 기소된 걸 딱 찾아봤더니 네. 부분만 기소를 했더라고요. 부분 기소? 급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 김홍희 해양청장이랑 예. 그다음에 서훈 실장 이 두 분만 기소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한 부분이 뭐였냐면 은폐시도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한테 뭐 지시를 해가지고 국정원 서버에서 뭘 지우게 했다라든지 뭐 국방부에 뭘 지우게 이 부분은 아직 기소를 안 했습니다. 못한 거네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형사 수사 절차는 서훈실장 구속해서 신병 확보했잖아요.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한테 뭐 지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박지원 원장 오늘 소환되는데 네. 박지원 원장 소환해서 조사하고 관련자들 다 조사한 다음에 그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이걸 다 합쳐서 기소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변호인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적부심을 준비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에 적부심 청구했다가 서훈실장도 풀려나면 이거 검찰 입장에서는 또 수사 동력이 흐트러지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한마디 할 거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수사가 된 거 일단 기소할 수 있는 거 빨리 기소를 한 것 같아요. 하고 박지원 원장은 오늘 이제 뭐 하고 뭐 오늘 이제 소환하고 하면 이제 앞으로 조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앞으로 추가 수사를 해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하겠다 이런 건데 박지원 원장도 기소하나요? 저는 뭐 박지원 원장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뭐 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수사 잘 받으시겠지만 100% 기소된다는 이제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속은 안 되겠죠. 구속은. 저는 구속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데이터가 있대는데 국정원 서버에 네, 남아 있는 원본이 그대로 있는데 뭘 삭제했냐 이제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장은 서훈 전 실장한테 지시받은 적 자체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제 수사가 된 것만이라도 일단 빨리 기소하고 이게 지금 것 같아요. 한 6개월, 7개월, 뭐 1년 가까이 끌지 않았나 이 사건이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 거의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심수진 문재인 정부를 종북 주사파로 몰고 가고 싶은 거지. 어떻게든 친북 정권으로.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문 정부는 용공.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 맞아요. 이 두 가지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맞는 것 같고 그 그림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지금 막 용공이나 이런 개인 비리를 가지고 야당을 거의 쑥대밭을 만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고 민주당에 대한 또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또 우리 국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율이 높다는 걸 보면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봅니다. 아 저는 딱 이 사건 보면서 서훈 전 실장 월북몰이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월북 가는데 길을 터줬나? 서훈 실장이 나가갖고 페리오 몰고 가갖고 일로 가세요라고 길을 터줬어요? 아니 뭐가 월북몰이야 도대체 아니죠. 어떻게 했어? 아 뭐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지만은 그분이 그 가게 된 부분에 대한 해명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북몰이 했대. 그럼 서훈 실장, 박지원 원장, 바닷가, 서해 바닷가 나왔고 그분 이 월북하세요. 월북몰이 해줬어? 그게 아니죠. 말이 안 돼.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좀 제한된 정보들, SI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들이 그것이었던 거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분들은 정말 이해하고 그 마음은 정말 위로해야 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 네. 맞지만 네.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법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변호사님, 그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다. 끝까지 추적하겠다는데 불법이에요 정말? 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 게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좁아요. 굉장히 이 파업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춘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업은 법상으로는 다 불법 파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개정해서 노조가 네. 파업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넓히고 파업의 요건을 조금 더 보장해서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네.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넓히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것이지 마치 뭐 불법 파업을 보장해준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쪽의 프레임에 불과하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장인준 변호사님 댓글 올라온 거 있으면 장 PD님 잠깐 읽어줄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아, 좀, 네. 변호사님 계실 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채팅해 주시는데. 네. 네, 장현주 변호사님들한테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일단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주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 행복 캔디님,
이직들은 행복하십니까? 진정 이런 세상 원했습니까? 저는 이 댓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과연 모르셨을 겁니다. 네. 네.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무지 돈벌레 가까움 아니면 신앙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뭐 좀 비난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다 같이 촛불 집회 나와갖고 이런 세상 행복하지 않은 세상 네. 이제 타파하고 좋은 세상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